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는 상충살과 절이 있습니다. 상충살 그리고 12운생에서 절이 있다. 그런데 이 상충살이 배우자 자리에 상충살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 절지를 깔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훨씬 더 고통과 아픔이 큰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 상충살이 있다, 충이 있다. 배우자 자리에 절지가 있다, 절지를 깔고 있다. 어떤 게 고통이 크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충과 배우자 자리에 상충살과 절지가 있을 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신 상충 있다, 묘유 상충 있다, 진술 상충 있다. 자, 태어난 시에서 일지하고 예를 들면은 신과 인이 있다, 인신 상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충살이 있다, 묘유 상충이 있다, 일지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게 상충살이 있다. 이 상충살에 있는 거하고 배우자 자리에 절지를 깔고 있는 경우 네 개를 먼저 보자. 갑신일주 이렇게 보죠. 갑신일주, 을료일주, 그 다음에 경인일주, 신묘일주 있습니다. 신묘. 이 네 개는 반드시 좀 암기해 보시라. 자, 이 절지가 있는데 여기에 배우자 자리에 여기는 충이 있고, 여기는 배우자 자리에 절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자, 절이죠. 갑신 절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절에 해당이 되는데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상충이 더 힘드냐, 절지가 더 힘드냐, 고통이 크냐. 상충살로 보편적으로 상충살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쉽게 간과하고 간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절이 훨씬 더 상충살보다 그 고통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 길고 오래 갑니다. 상충살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 환경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환경에. 환경에 의해서 좋은 운을 맞이하고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그러면 이 상충살은 일간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나갑니다. 잘 풀리면 상충이 있어도 행복해요. 잘 풀리고 잘 나가면은 괜찮은데, 절은 잘 풀리고 괜찮게 나가도 근본적으로 절망, 우울한 기운이 있다, 힘든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느 자리에서 그러냐,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절지에 해당이 되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코드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는 환경에 의해서 맞았다 안 맞았다, 때론 술 한 잔 먹고도 풀 수가 있는데 여기는 술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이, 이 절제에 있는 사람은 빨리 한쪽에서 이해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 이것은 모래 아래 싹튼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먼저 내가 변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운생에서 절이라는 것은 이 절은 끊어진다, 절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 세계보다도 더 완벽하게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12운생에서는. 그러니까 이 갑신일주, 을료일주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배우자 문제에 있을 때는 스스로가 일간 입장에서 보면 아, 도저히 해결책이 없구나, 절망 상태로 간다는 거죠. 여기는 상충은 치고받고도 하려고 해요. 뜻이 안 맞으면 깽판으로 놀려고 하는데 여기는 미리 머릿속에서 절망 상태로 가는 것이 일지에
저를 깔고 있는 거다. 이 네 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중에서도 네 개 중에서 왕 중 왕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개 중에 또 다 더 독특하고 강한 두 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냐? 을류 일주와 신묘입니다. 얘하고 신묘. 얘가 또 왕 중 왕이 절 중에서 또 왕 중 왕. 왜 이 을류와 신묘는 더 왕 중 왕이냐? 갑신은 신 속에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임수가 있어 금생수 수생목으로 갑니다. 물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관을 시켜줘요. 치고받고에도 그래도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는 통관을 시켜줄 수가 없어. 오행상 금과 오르지 경금과 신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치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유연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끼어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니 어떤 극한 상황에서 모 아니면 도다 두 구절에서 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을류일주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 속에는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어요. 목화토 병화가 있는데 이 화의 기운 병화에 의해서 병화가 인과 합을 통해서 경금에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신묘는 오행상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암장대 갑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래 지장간에서 통관을 시키거나 혹은 지장간에서 이 극을 받는 것을 양쪽에서 조종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고 그래도 인과 신 속에는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보다 이 두 개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신은 편관입니다. 편관. 편관이죠. 편관. 을류 편관 편제입니다. 이건 편제예요. 편제, 편제.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죠. 남자 문제, 남편 문제, 남편 문제로. 특히 을류다면 더욱더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남자 입장이면 아내 문제. 아내 문제를 갖고 아내 문제를 가지고 곧 더욱더 예를 들면은 이게 힘들 수 있다. 편제. 여자라면은 경인이라면은 배우자 문제와 아버지와의 관계된 부분, 신묘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 수 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신묘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타고난 것이 이렇게 타고났을 때 갑신, 내가 만약에 갑신 일주다, 을류 일주다, 경인 일주다, 신묘 일주다 이런 경우 내가 당사자가 이렇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이게 수가 통과를 시키고 좋은 것이니까 수에 대한 기운 자체를 갖고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겠죠. 갑목에게는 인성이죠. 인성이라면 이럴 때는 종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것,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종교에 관계된 걸 갖고 내가 오히려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수니까 수생목 키워주라 그러니까 띄워주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띄워야 한다.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이 갑신 일주가 아무 일 없이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힘들어요. 개 중에는 당연히 옆에 월지나 일지에 의해서 합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충이 돼서 조금 감소하고 대운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는 것이고 월지라 시지 그리고 대운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것은 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괜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냐? 수에 관계된 것이 답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도 수가 답이에요. 수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니까 여기도 수가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는 수는 식상이니까 액션을 취해야겠죠. 액션. 생각하지 말고 뭔가 행동으로서 옮겨줘라. 행동으로서 옮겨줘라. 이렇게 하겠죠. 행동으로서. 너희들은 뭐냐? 생각을. 인성이니까 조금 생각만. 안 맞다 해도 조금만. 5분, 10분만 더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해야죠. 더 생각하고.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고, 여기는 행동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움직여서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방법이다. 식상으로서 풀어라. 여기는 뭐냐면 인성으로서 풀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일주가 올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주고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 문제에서. 그런데 대립과 갈등으로 가게 된다면 한없이 오래 간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충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절지는 뭐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지수가 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 있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가? 인성과 식상이다. 경인과 신묘는 식상이 해결책이요. 여기는 인성이 해결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습득하고 알려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상충상은 잘 아는데 배우자 자리 절지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절지가 상충살보다 더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우 내 배우자가 혹시라도 이런 일주를 갖고 있다면 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가 이 방법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어떤 것이 해결책인가? 여기는 인성이 들어가서 해결해줘라. 여기는 식상으로서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